지금 애플이 저렇게 두들겨 맞는 거는 제가 똑같은 그 옛날에 그 무슨 자동차입니까? 혼다 토요타. 아 도요타 자동차 리콜 한 거하고 똑같은 똑같은 거죠. 거죠. 예. 그럼.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자국 회사라 하더라도 네. 중국하고 거래하는 건 용서치 않겠다 해요. 예. 그러면 한국 회사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더 죽겠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중국의 우주 정거장인데 이게 갑자기 지금 통제력을 상실해 가지고 갑자기 지금 추락을 한답니다. 바이러스 먹었나? 예. 나 그러니까 까거든요. 왜 그래 갑자기? 이상하게 지금 중국, 이란 뭐 이쪽하고 엮인 거는 다 지금 작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또 3월이에요, 3월. 예. 아, 이 3월이 역시 뭔가 안 아, 좋아. 예, 안 좋아. 그리고 저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예. 이게 그 우주 정거장인 건 우주에 오랫동안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원래 이게 그 확대 좀 해. 지구의 인력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 거의 외기권과 대기권 그 중간에 그 무중력 그 제로 지점에 가깝게 떠 있거든요. 그지. 근데 이제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궤도 수정을 계속하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해야 되니까 디젤 연료 쓰면 안 돼요. 화로 쓰잖아요. 그래서 핵 연료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이 떨어지는 거는 핵미사일이 떨어진 거와 똑같아요. 이게 어느 나라에 떨어질지 몰라도 그 나라는 핵 공격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 나라가? 그쵸? 그렇겠네. 그래서 나 이거 굉장히 국제적 문제 될 거라고 봐요. 이거, 야,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예. 이거 어느 나라에 떨어질까? 예, 뭐,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안 떨어지면 돼요. 아, 하여튼 뭐,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몰라요, 지금. 자, 그리고 이게, 와, 요즘 AI가, 아씨, 나도 AI 걸렸네. AI가 골 때리는 게, 이 전남, 보시면요, 전남, 제주, 무흥, 장흥, 뭐, 광주, 전남, 전북, 군산, 뭐, 전부 요런 쪽에서 이, 민주당 이 지역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빨갱이들만 유독 싫어하는 것 같은데. 역시 AI라서 그거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아니, 이게, 감기도 그렇게 움직이네? 아니, 나 웃기는 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잘 보십시오. 여기 을속도에도 공이가 있어요. 이게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거든요, 을속도가. 이 부산 경남은 또 조용해요. 그래요? 그거 AI 안 생겨요? 아니,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 포항에도 AI 뭐, 발생했다는데, 발생했다 이야기만 했지, 그 다음에 뭘, 파묻었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 그러니까, 방역이 그냥 끝나나 봐, 그래서. 그러니까 조류도 까는데 AI가 있다니까요. 예. 인공지능이 조절을 하나 봐. 아니, 그리고 뭐, 저기, 경남 뭐, 고성에도 생겼다는 기사는 있는데, 파묻었다는 기사는 없어요. 예. 그 대구, 경북도 거기는 닭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똥집 골목 유명하거든, 대구가. 아, 맞아. 우리 그때 먹어봤어. 그 곱창, 그 예, 곱창에. 아, 그 곱창이었나? 예. 아, 똥집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근데 대구, 경북도 조용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독 지금 전라도, 요 중국, 요, 이 전라도, 이 민주당 집권 지역에서만 유독 지금 난리를 펴고 있고, 뭐가 이상한, 왜냐면 겨울철에 찾아온다는 거는, 이게 철새가 이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추우니까, 당연하죠. 내려오니까는 겨울철에 이게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오다가, 뭐, 경기도, 또, 가서 잘 거고, 경기도, 뭐, 충남, 강원도, 그럼 북쪽부터 이렇게 AI가 퍼지면 이해가 되는데, 딸랑 이게 나 전남, 전북, 뭐, 제주, 여기 딱 민주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금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 북한에는 지금 AI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중국이나 북한이 전남이나 이 민주당 지역에다가 AI, 바이러스 풀어놓고 협박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야, 저기, 너 우리 말안 들으면은 이 밭이, AI 걸리는 밭이 나중에 탄저균 풀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민주당 그 문재인 정권을 협박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권 중국 가가지고 밥뭐 8끼를 혼밥하고 우리 기자단 두들겨 맞고 개 취급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중국에 질질질 지금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난 이거 중국한테 협박당할, 중국이나 북한이 협박당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 협박당할까 지들만 백신 산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가? 왜냐면 지금 올림픽도 야, 니 오고 싶으면 오고 말라고 뭐 말아라. 그럼 내년 뭐뭐 뭐 지금 제발 와주십사하고 뭐 무슨 저기 애원을 하지, 애원을 해, 그냥. 크루즈 선을 보내서 뭐 모시고 오겠다 이러고 그런 거 보면은 나 분명히 협박당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아니 왜 경상도 쪽은 이게 AI가 그렇게
뭐 급속하게 안 퍼지냐고요. 크루즈선 보내면 안 돼요. 크루즈선에다 달러를 집어넣어서 보낼지 어떻게 알고 그래.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지금 선수단이 왔다가 올라갈 때도 가방에 달러 그러니까 넣어주고 버스에다가 달러 보내줄 거 아닙니까? 선물이라고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 또 평창 지역에 또 이렇게 이게 좀 초비상이라고 해요. 예, 평창에. 예. 저거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예. 드디어 강원도에도 왔네요. 아, 지금 강원도 좋아. 인접 지역인 그 뭐 포천 이쪽인데 뭐 포천에서 뭐 이쪽 강원도는 이제 뭐 1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금방 뭐 뚫리겠죠. 예. 야, 이거 AI 퍼지는 거 구지역까지 발생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 뭐 저기 평창과 외국인 선수들 뭐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때문에 AI 때문에 그 각종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지 이러면. 예. 그 취소되고 있는데 이거 저거 제대로 되겠냐고 저거.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방역을 빡세게 할 게 아니고 저 반중 친미 활동을 빡세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예. 들어요, 지금. 아무튼 간에 경상도 쪽은 뭐 또 조용해요, AI가. 희한하게 그쪽만 그러네. 글쎄 말이야. 자, 지금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출은 안 되는데 투기성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 이대로 가면 한국은 망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대로 가면 천 원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천 원대 한 달이면 깨져요. 예. 예. 뭐 이달 말 되면 천 원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수 예. 있죠. 그 정도 조작이야 너무나도 쉽죠. 그죠. 예,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뭐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이 고스톱판은 도박판이야 뭐 실탄 많은데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이 공격 들어오는 게 한국이 중국 편에 서버리니까 지금 한국 죽이려고 지금 공격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요? 이 떨어지는 원인에는 일단은 그 서방 자본보다는 중국 자본의 원인이 더 커요. 예. 사실은. 예.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이거는 서양 자본일 거라 생각했어요. 왜? 예. 영어로 써 있으니까 상호에 뭐 홀딩스가 됐던 예. 뭐 펀딩 회사가 됐던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중국 애들이 예. 그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예. 그 나라 회사인 양 가장을 해서 예. 그 자기가 해외에 빼돌렸던 돈들을 지금 한국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동해서 바꾸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예.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해드릴 수 없지만은 그 작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국계 자본들이 한국에다 지금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 산업들을 그 돈으로 지금 사고 이런 공작을 하면서 들어온 달러를 다시 비트코인과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가져 나가고 이런 지금 프로세스의 공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한국의 기술들이 이게 사실은 이 첨단 기술이 많은데 그런 게 중국으로 넘어가면 미국한테 상당히 위협적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중국의 그러한 공작 프로세스를 분쇄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예. 예. 방송에서는 안 해요. 아, 예. 이건 제가 나중에 예. 그 하여튼 조용히 처리할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아니 네. 그 예전에 그 저 도요다 네. 일본의 민주당 시절에 네. 도요다 니콜 사텐하고 뭐 그때 당시 간 나오토 하시모토 유타로 뭐 네. 이런 양반들이 중국에다가 이 공장을 일본 공장을 다 옮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면 그게 미국의 군수 산업에 들어가는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 공장이 다 옮겨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도 이미 그만큼 일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예, 예. 중국 애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해외에 숨겨왔던 검은 돈들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의 기술 기업들을 사는 거를 미국이 좌시할 리가 없죠. 예. 문재인에 좌시하지 않겠다와 미국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말 다릅니다. 얘들은 진짜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간 나오토 네. 총리도 북한에서 돈 받아 먹고 한 거 아닙니까? 돈 그렇죠. 받아 먹고 하시모토 유타로도 돈 받아 먹고 중국에서. 예.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미국이 경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버킹 이지야 하니까는 갑자기 동일본에서 막 바다가 미쳐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일단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네. 문재인 정권도 지금 내가 봤을 때 북한이랑 너무 가까워.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친북 정권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그 위험 요소가 사방에 있죠. 예. 특히 임종석의 레바논 방문은 이거는 뭐 환상의 결정타야. 예. 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새해에도 파업하는 현대차 공장 앞 가보니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 붐비고 식당 술집 썰렁. 와, 파업하면서 골프 치고 당구 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파업하는 모양. 노조들.
야. 그러니까 이게 노조들은 개새끼들이라니까요. 얘네들은 일을 안 해. 자, 이게 독자 기억하려면 현대차 노조 파업 진절이 쳐진다. 이렇게 이 울산에서도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네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망할 겁니다. 뭐 1년 안에 뭐 망할 건데 이 회사. 그러니까 지인들은 그렇게 해도 현대가 계속 버틸 거라 생각한데 이 세상에 어떤 기업이 돈을 벌지 않고서 저런 무능력하고 등신 같은 노조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겠어요. 없어질 거예요.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에서 친중국가 한국산 자동차 구매를 친중국가가 된 한국산 자동차 구매를 거부하면 현대차는 이거 1년 안에 문 닫습니다. 1년 안에 문 닫는데 이거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는 안 그래도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게 뭐 수출 경쟁력 떨어지는데 이렇게 데모하고 하면은 아 이게 지금 한국에 그 그거 할 저 데모 저 촛불 집회 할 때 일본이 공적 자금 엄청나게 좌파 단체에다 많이 넣었다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넣은 이유가 한국에 반미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은 한국의 제조업은 이제 무너질 거고. 당연하죠. 그러면 자기들이 현대차 죽여버리고 혼다나 뭐 저 도요다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제조업 시장을 다 점령하겠다 뭐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지원을 했다더라고요. 그 얘들은 매국노 아닙니까? 친일 매국노 아닙니까? 쟤들은 그러니까 뭐든지 센 놈한테 다 붙어요. 친중, 친미, 뭐 친일 다 하는 거죠. 왜? 자식은 일본에 보내놓고 비즈니스는 중국 놈들이랑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터전이 되는 회사는 일본 놈들이랑 붙어서 죽여버리고. 친중, 친일, 친미 다 하는 거예요, 얘는. 하, 소신이 없어요. 그 자기 아버지 중에 그 저기 뭐야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이 화면 좀 클로즈업 해주시고 그 화면을 계속 좀 클로즈업 해주십시오. 자기 아버지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에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래 하면은 1년 안에 회사 문 닫는다고 알려주십시오. 자 보세요. 조선소 문 닫자 5,000명 실직 도시가 휘청 적금 보험 예약 안에도 일터로 군산조선소 실직자 예약 군산조선소가 내 파업하고 막 이랬거든. 일 제대로 안 하고. 그, 뭐, 문 닫고 나니까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5,000명이 자 일자리 잃은 거예요. 그래도 뭐, 전라도는 계속 문이 좋다고 난리 치잖아요. 예. 네. 미친 거죠, 진짜. 그, 1년 후에 현대차가 이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걱정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유. 그,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은, 현대차가 무너지면 이걸 한국에서 제조업을 공장을 가지고 갈 생각이 모양이더라고요.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미국의 폰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 금융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 FMG 그다음 GM 뭐 그러니까 크라이슬러 그러니까 금융 회사다 보니까 한국의 이런 기술 좋은 이런 기술자들 빼가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 이제 자동차는 없애버리려는 뭐 없애고 자기들이 제조업을 하겠다 그런 저기 또 보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미국에 그런 전략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막 정권이 3월 달에 바뀌게 되면은 그 미국하고 타협을 봐야 돼요. 예. 이것도 해결 방법은 있어요. 예. 방송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제부터. 예. 네, 이제부터는 모든 게 치밀한 공작과 협상을 통해서 하는데 이 무능한 정권은 도대체 대화를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 왜냐 전략에 노출되면은 미국도 알아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협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자, 이거, 저기, 좀, 그, 한국 방산업체가 5조 원대 인도 해군 소해함 사업을 참여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박근혜 정권 때 이걸 다 했다고요. 해놓은데, 지금 반미를 하니까, 친미국가인 인도가, 야, 친중 반미하는 국가인 한국산 무기를 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5조 원짜리를 그냥 폐기해버린 거예요. 한국 나가리 시켜버린 거예요. 아이고. 중국이 압력을 넣으면은 부품 수급이 중단된다. 이래가지고, 뭐, 그렇죠. 다른 뭐, 그럴 수 있죠. 뭐, 조건들 달아가지고, 해버린. 근데 반면에 일본은 인도에다가 원전 수출하고, 폴란드에도 원전 수출하고. 그러니까 인도 시장이 13억인데, 그 13억 시장을 다 포기를 해본 거거든요. 그 13억이니까 전기를 공급하려면 대체 원자력발전은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 개새끼라고 욕하는 게, 중국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시장 그 얼마 된다고 한국은 지금 미국 시장 잃어버리고 인도 시장 잃어버리고 지금 시장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인도도 중국만큼 만만치 않은데 인도 시장 잃어버리고
미국 시장 잃어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일본도 외교한다고 무슨 위안부 합의해가지고 뭐 도로 그냥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다 악화됐죠. 네. 네. 아, 이 새끼들 문서 정권 밖에 문서 까는 놈이라고 이상한 이미지. 그러니까는 이 아이씨 머저리 같은 것들이 그 저기 저 문재인이 좋아한다니까 이제. 자, 추미애는 이 이제 공산당에 가가지고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공산당 세계정당 회의 가가지고 이러고 있고, 한중 관계를 갖다 청와대는 중한 관계라고 하고 있고, 봐요. 문재인 후보 지지 탈북민들에게 돈 부러져. 이게 지금 돈 받았잖아요. 이게 이거를 갖다 주면, 이 용지를 갖다 주면 150만원을 줬다고.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이만큼 돈이 부러진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거 알고도 지금, 문재인 우리 인이 이냐고 좋아하냐고. 아, 따야, 진짜. 이 보시면은 북한 헌법입니다. 여러분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가가지고 북한 헌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인민 대중 중심이라는 게 나오고 사람 중심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주권인 노동자하고 농민한테 있다고 하죠. 이번에 지방 분권 뭐 이야기할 때 농업 정신을 헌법에다 넣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웬 농업 갑자기? 그게 북한 헌법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농민의 숫자가 이제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네. 소수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중심 다 지금 북한 헌법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 중심. 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 행복 지수 더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체감 지수가 더 떨어졌대요 지금. 그리고 이거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의 화들자 2월에 종합대책 발표. 이래 될지 몰랐나 얘들은? 바보인가 봐. 2월에 종합대책 발표 못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환율방어나 달러를 다 써버렸는데 뭔 놈의 돈이 있다고 대책이 있겠어요? 그 김동연이 이 하는 이야기가 이 경제부총리요. 정부가 최저임금 직접 지원 계속 못한다. 한시적 고육책일 뿐이다. 당연하지. 아니 그럼 이 새끼는 뭐냐고. 그럼 말이 틀리잖아 얘들아. 자기들끼리. 아 그리고 비트코인 뭐야 국민기금이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뭐 2천억인가도 샀다 하더만요. 아 그거 해킹되면 없어질 텐데. 그거 왜? 해킹해가지고 자기들 먹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예. 아니 국민의 안전자산을 갖다가 국민연금을 갖다가 그런 데다가 쓰면 됩니까? 국내 제조업 발전하는 데 쓰든지 안정적으로 가야지.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가지고 해먹기가 좋겠지. 아, 따 바다 이야기 뭐 이런 거. 뭐 이제 해먹기 어려우니까 국민연금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해가지고 날려먹었다 이라고. 그러니까. 상장 폐지시키면 그거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들고 미국 가려고 하는 거겠지. 미국도 가고 북한도 가고 뭐 네. 여러 군데로 터질 겁니다. 네. 아따 진짜 이게 진짜 어떻게 이 청와대나 이 집권 여당이 어떻게 범죄 집단이 됩니까 지금. 아이고 진짜. 자 최저임금 자 가만히 놔뒀으면은 그나마 벌어먹고 살 사람을 갖다가 종북 주사파 운동권 정권들이 쑤셔가지고 실업자 양산시키고 향후 어떻게 할 거냐고 전부 다 백수되고 나면은. 자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혼란 특단 대책 세워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중소기업들이 신규 채용 축소하고 감원하고 사업을 종료시켜버리고 임금을 삭감시켜버리고 뭐 해외 이전 검토하고 기업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게 기업이 빠져나가면은 이제 무인화 자동화 4차 산업혁명이 무인화 자동화 아닙니까? 3D 프린터, 인공지능, 로봇. 그러면 다시는 일자리 안 생깁니다. 당연하죠. 국민들 여러분이 원했으니까 여러분들 책임주세요. 최저임금 후폭풍, 당정 전전긍긍, 외식 가격 줄줄이 인상하고 감원 속출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어렵다고 해고하지 마세요. 뭔 소리야 이게? 뭔 개소리야. 이 개놈 새끼가.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나? 그러니까 이거 하도 뭐 막말로 맨날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하던 주사파 새끼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저거 언제 자기들이 힘들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 받겠냐고 한 번도 포장 마차도 안 해본 새끼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임금 올려놓고 사람들 해고시키니까는 아유 해고하면 안 된다고 개소리하고 있네 진짜 개놈 새끼들 이제 보세요 시민 그러면 시민단체 경력은 공무원 호봉에 또 반영시켜 준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나도 데모 존나게 해야겠는데? 우리 청와대에다 화염병 한번 던져볼까요? 그러니까. 야, 무슨 이런 국가의 국정운영이란 걸 갖다가 시민단체에서 데모하면은 공무원 호봉 넣어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진짜.
역시 혁명 정권 답네요. 촛불 정권 답네. 국민 여러분, 나라 망하고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동조자가 되는 거고, 범죄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똑같은 범죄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똑같은 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나라 망해가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아 이제 완전히 망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봐. 그때 나가면 너무... 여러분 딸 자식들 그냥 다리 벌리고 저기 몸팔로 가야 돼. 그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냐 이제. 자, 촛불 모금 고발했는데, 촛불 모금도 고발했는데 태극기 모금만 탈탈 털어. 자, 이게 지금 2만 명을 태극기 집회에다 후원한 사람 2만 명을 민간인 사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야, 이게 민주주의냐 하고 자유한국당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찰 당했는데 뭘 자유 지킨다며? 홍준표 그 대표 당신은 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 문재인 닮아가나? 자유 지킨다며? 대한민국 지킨다며? 지금 대한민국 자유가 이렇게 침해당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고 당신들은 진짜. 문제 지금. 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 움직이질 않아.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정치인은 국민들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누군가는 더러운 일을 해야 되고 손에 피를 묻혀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정치인을 뽑아가지고 1억씩 연봉 1억씩 주고 9명씩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목숨 걸고 그거를 더러운 일을 하고 피를 손에 피 묻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깨끗해요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내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자꾸 욕을 하는 게 그 범죄자라고 하는 게 지도자가 무능하고 지도자가 깨끗해요. 내가 깨끗해요. 나 순박해요. 지도자가 순박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 대한민국은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제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못하면은 갈아치워야 되고 대통령도 잘 못하면 갈아치워야 됩니다. 나는 자꾸 뭐, 왜냐면, 우리 그 지지, 보시는 분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자들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 순수하다, 순박하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막 짜증이 난다고. 순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치인은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래가 순수해가지고, 씨, 끌려 내려갔으면 끝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저기,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아니, 그 조작하고 공작하는 거 몰랐냐고, 내려가면. 국민들이 5년 동안 권력을 딱 줬으면은, 5년 동안 나 돈 잘 보게 해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하고 계약을 하는 게 이 대선 투표고, 5년간 계약을 했으면, 악을 쓰고라도 5년 동안 안 물러내려, 안 끌려 내려오고, 안 물러나야지. 그, 넋 놓고 내려갔으면 뭐 끝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 살려주세요. 가장 역사상 순수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답답한 거죠.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굴어야 되는 겁니다. 손에 피 묻히고 더러운 일 좀 하세요, 제발. 자, 중국 해병대 산동반도서 한반도 유사시 가장 상륙 훈련한답니다. 자, 중국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또 넘었대요. 자, 이게 한국 헌법입니다. 헌법에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하고 대한애국당은 반중 시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죠. 이거 해야 돼요. 자, 조원진 의원이 한미동맹 강화하자 했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고 트럼프 왔을 때 국회에서 이런 짓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미동맹 강화라는 거는 지금 반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미국이 원하는 건 반중이에요. 지금 중국 전문가네 전부 대우그룹 중국 기획조사부장 제중국 한인회 부회장, 세계 한인의 무역협회 북경지회 지회장 상임이사, 한중 정치경제포럼 대표의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중국 특사. 자, 이 정도 같으면은 내가 중국, 조원진 의원은 내가 중국 전문인데 중국 애들이 한국 먹으려고 지금 달려든다. 이러니까 우리가 반중 시위해, 반중 집회해야 된다. 그렇게 좀 반중 집회를 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말만 하지 말고 미국이 원하는 거는 지금 반중 집회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반중 집회의 구심점이라고 인식이 각인이 박히면은 그러면 살 수 있죠. 풀려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중국 전문가예요. 박근혜 대통령 중국 가가지고 전승절 날 손 흔들고 친중 반미 하다가 지금 어쨌든 간에
사드도 그냥 뭐 그냥 배치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공개하고 공개가 난리 쳐버리고 그리고 공중급유기도 미국 거 사면 되는데 유럽 거 사고 미국 끝까지 미국 화나겠다고 그렇게 이미지가 각인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는 예, 중국 전문가야. 그러면 박근혜 친중, 박근혜 그 일파들 다 친중. 그러면 한국의 친중파 제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죽을 수가 있고 조원진 대표도 죽을 수가 있어요. 제거해 버린다고. 지금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한국은 적성국으로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성국의 지도자 한두 명 죽이는 일도 아닙니다. 그 왜 그렇게 자꾸 철없이 굴어요, 그. 반미 집회 하세요, 반미 집회. 아, 이제 반중. 아, 반중 집회, 반중 집회. 반중 집회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이 자유한국당에도 중국에서 돈 받아먹은 사람이 많아요. 많죠? 당연하지. 많고, 비트코인을 받든지 자기 친인척들이 그, 뭐 중국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런 그렇지.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저기 뭐 민주당은 뭐 그거는 뭐 거의 뭐 바글바글한 거 거기는 뭐 안 받아먹은 사람이 네,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꼭 좀 반중 시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반중 시위를 안 하는 데는 그거는 중국의 뿌락치라고 생각하고 후원금 주지 마십시오. 그래야죠. 예. 그리고 이 보수를 분열시키는 조건으로 좌파들 문재인 쪽에서 또 돈 받아먹은 사람들도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 예. 당연하지.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반중 집회 안 하고 중국의 개가 된 문재인 정권 내려가라고 집회 안 하는 그런 데는 가지도 마시고 그리고 그런 데는 후원금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죠. 자, 모사드 그 다음은 모사드 임종석, 문재인, 박원순 영입을 하려고 한답니다. 어떤 방식으로? 좋잖아 영입하면. 예. 그래? 어떻게 영입하냐가 중요한 예, 거죠. 예. 건분 안 들어 이렇게 안 대시우고. 눈 딱 떠보니까 예루살렘이고 그런가? 그죠. 예. 아, 안 되는데. 임종석이 헤즈볼라 만나서 무슨 일 했는지 우리가 지금 자금 투자해요 지금. 예. 당연하죠. 예. 자, 임종석이가 뭐 하는 놈이냐? 이거 뭐야 저기 옛날에 징역수배 받은 놈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제가 징역도 살고 왔고 북한에 13년간 22억 원 넘게 돈 챙겨줬네. 북한의 저작권료라고. 북한의 대북 송금 전문가예요. 그렇지. 임종석이가 이런 새끼가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돼 있다고. 그것도 박원순이 정무부 시장했네. 박원순하고도 엮여있네. 네. 박원순 시장이 뭐라 했습니까? 그 중국 말 궁뎅이에 붙어 파리가 붙어야 천리를 갈 수 있다 이런 뭐 중국 궁뎅이에 붙어서 네. 뭐 가야 된다고. 네. 자, 임종석이가 네바논 대통령을 예방을 해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는데 미셸 아운 네바논 대통령 이 사람 미셸 아운이에요. 예. 네바논 새 대통령의 친 헤즈볼라 기독교인 미셸 아운 선출. 그러니까 한국 네이버에서 미셸 아운이 누군지 막 쳐봐도 이거 다 나오죠. 헤즈볼라인지 나오는데 이거 알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 기사 보니까 미국이 이 사람을 잘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네. 에. 근데 거기 가면은 임종석이는 왜 왔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모사드 쪽에서. 그죠. 자, 최문순 2주 전 북한과 접촉. 북평창 참가 100% 확신. 2주 전에 어떻게 북한하고 접촉했죠? 이 사람? 강원도지사가? 그죠? 이상하네. 접촉할 수 없지. 응? 그럼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 응. 위반 같은데?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를 보시면은, 요거를 TV조선 단독인데, 북한이 IOC에 체로비에 웃돈 얹어달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이게 보이십니까? 그 당연한 얘기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IOC한테, 야, 우리가 평창 갈 테니까 돈 달라고 돈 줘 했다가 이게 그 퇴짜를 맞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 만날 것 같으면, 야, 내가 만나줄 테니까 돈 줘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죠.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거 밝혀야지. 온 되는 거 보니까 돈 줬을 거예요. 북한에서 장웅 IOC 위원이 피어팀 평창에 참가하겠다 이런 거 지금 이야기했네요. 자, 그 우리 헤즈볼라가 뭐 하는 데인가 한번 볼까요? 이거 조갑제닷컴의 기사인데 북한 이란 헤즈볼라 비밀 지하터널 땅굴 커넥션 이래 돼 있습니다. 와, 딱 보니까 이란하고 북한하고 연결 헤즈볼라가 연결되는데
이란이 중간에 커넥션을 하고 있답니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거 보니까 헤즈볼라 지도자를 북한에 북한이 데리고 와가지고 북한에 데리고 가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또 교관도 파견해가지고 테러 훈련시키고 네. 그리고 자살폭탄 뭐 훈련시키고 그리고 북한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땅굴 건설하는 것을 가르쳐줬대요.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땅굴이 25km가 이 땅굴이 있는데 이게 북한 기술로 건조됐다는 거지. 그리고 땅굴에 지금 1500개 로켓이 보관돼 있고 이스라엘 후방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미치는 거지. 응. 저 북한이 심리 전단을 파견해가지고 레바논을 파견해가지고 헤즈볼라에게 자살 테러 교육시켰고 헤즈볼라가 장거리 미사일을 이란에서 대량 구입했는데 이게 뭐 북한 걸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네, 전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북한이 교육시킨 헤즈볼라 지도부가 100여 명 된대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랑 만났단 말이야 임병석이가. 얼마나 내가 위험, 내가 진짜 굉장히 위험한 짓 하고 왔대. 내가 그랬잖아요. 이래 되면은 돈을 북한에 상납하는 놈이 북한하고 북한에 무기 추출하는 헤즈볼라를 만났으면은 뭐 비트코인을 갖다 줬든지 뭐 달러를 갖다 줬든지 아니면 무기를 뭐 공짜로 갖다 줬든지 뭐 그런 게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비공식 루트로 들은 게 있는데 비트코인을 갖다 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래서 한국에서 이 저기 비트코인 상장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 해킹 저기, 사건이 있었죠. 예, 예. 예,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됐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이게 지금 뭐 예. 금지하겠다고 계속 하는 게 꼬리를 뭐, 잘라야죠. 비트코인을 그러면 네. 이게 한국에서 못하게 통용을 금지시켜 버리면은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갖다 만약에 갖다 줬다고 하면은 추적을 못 하겠네요. 아니죠. 추적은 할 수 있죠. 예. 예. 왜 이미 다 감시가 들어갔었고. 아. 다 걸린다니까. 이런다고 네. 못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네. 문제는 헤즈볼라를 직접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목숨이 몇 개길래 그런 위험한 짓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뭐야 모사대들이 한국에 지금 대거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우리 쪽에 들리는 것 같으면 얘들도 알겠네. 알죠. 아니다. 얘들은 국정원이 다 파괴됐으니까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네. 너무 위험한 짓 한 거야. 네. 근데 나는 그냥 개인 자격으로 하지 왜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이런 짓을 해가지고 국가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이런 바보 같은 이거만 거. 하려고 휴가 갔나요? 그거 이제 알 수 없죠. 아주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한 거예요. 만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자 자유한국당은 다른 거 무슨 탄저균 아랍에미리트 원전 뭐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 저 개나발 떨지 네. 말고 자 이거 헤즈볼라 만나가지고 뭐 했는지 야, 이것만 파야 돼요. 분 단위로 밝혀야 돼. 분 단위로. 이것만 파면 돼요. 왜냐하면 그 북한하고 그 연결고리가 있는 새끼가 뭐 하겠습니까? 북한에 자금 갖다 주고 테러 자금 갖다 바치도 하는 놈이 헤즈볼라 만났으면은 헤즈볼라한테 테러 자금 갖다 줬든지 아니면 무기 갖다 줬든지. 그러니까 정권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밝혀지면 정권 바뀌어요. 네. 왜냐 이거 국제사회로부터 어마어마한 압력이 들어올 거다.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못 밝히면요 나중에 한국에서 이게 테러가 나도 자유한국당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묵시적 동조했고 묵시적 이거 조사해야 돼. 이거 수락을 했잖아. 네. 홍준표 대표님 그거 좀 그 뭐 하십니까? 이런 거 좀 밝혀야지. 이거 조사해야 돼요. 좀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행동하십시오. 진짜. 국민들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보세요. 레바논 정부군 헤즈볼라와 국경 맞대고 IS 적태전 공동 개시. 그러니까 헤즈볼라하고 레바논 정부군 한편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IS가 한국에 와가지고 또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헤즈볼라 끌어들였으니까. 그래. 그게 그 헤즈볼라 IS전이 꼭 예. 중동에만 있겠어요? 왜냐면 그죠. 자금 지원하는 그 곳에서도 서로 자금 지원 못하게 방해하려고 전쟁 날 수 있죠. 예.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한국의 국적은 다 없어지고 했는데 테러 단체들을 지금 대거 지금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이 무지막지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진짜 헤즈볼라 IS가 한번 붙을 수도 있죠. 그죠. 칼부림할 수도 있고 뭐. 몰라요. 어떻게 됐지. 그리고 아니 그 종석이가 저기 중동 레바논 갔다 오자마자 북한이 갑자기 확 태도가 변하잖아요. 태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는 뭐 이상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상한 거죠. 근데 뭐 그러면서부터 갑자기 긴박하게 들어가죠. 이란이 막 갑자기 혁명이 일어난다든가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네. 절대 가만히 안 냅둔다니까요. 그리고 이란 유선이 갑자기 폭발했는데 충돌해가지고 불이 났는데 32명이 갑자기 다 사라져. 시체도 증발하죠. 불이 셌나 보네. 그러니까 지금 모사드가 벌써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아마도 임종석이하고 연관된 사람들, 아우, 이거. 조심해야 뭐, 돼요, 조심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그래도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자, 스톡스넷이라는 게 뭐냐면은, MS 윈도우 통해서 감염돼서 지멘스 산업의 특정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특정 조건에서 작동하면 공격하게끔 한, 그런, 뭐, 바이러스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란 원전을 파괴할 때 썼던 프로그램인데요. 네, 공격 목표가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이에요.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했을 걸로 추정된다 이거고, 감염 PC의 60%가 이란 소재 PC예요.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 800에서 1210kHz에 해당하는 시스템만 공격하는 펌프, 기체 원심 분리기 딱 여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 사이에 원심 분리기 1000개가 파괴된 거예요. 어.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모사대예요, 모사드. IP에 3만 개가 감염됐고, 또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모질해가지고, 확인사살 한다고, 이란 핵물리학자 두 명을 거의 동시에 차량 폭탄대로 죽여버렸고, 이때 양자 역학자가 사망했고, 국방부 고위직이 크게 다쳤대요. 그리고 2010년 1월 달에 테헤란 대학 핵물리학 교수를 차량 폭발로 사망시켰고, 2012년에는 1월 11일에는 나탄즈 농축시설 책임자를 차량 폭발로 사망시켰어요. 자, 이게 용천 기차역 폭발 사고인데요. 김정일은 지죽이려고 했다고 착각했는데.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핵시설에 관련된. 북한이 시리아와 이란의 핵기술을 수출하니까 모사드가 제거를 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시리아하고 이란 핵과학자 12명을 이렇게 죽여버렸네요. 2009년 9월 6일 시리아 핵무기 개발 단지를 폭격을 했어요. 여기서 죽이고 이걸 추적해가지고 그 시설까지 다 파괴 시설까지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임종석이 여기 왜 갔어? 그죠. 그거 여기 왜 갔냐? 이 싸움판에. 그죠. 또 보여드릴까요?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의 암살. 아, 이 모사드는 암살에 대해 가능한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주변 국가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된 사람들을 암살했다. 당연하죠. 이라크 핵물리학자 사망. 이거는 캐나다인 대포 개발자인데 이라크에 협력하다가 총격으로 암살. 이건 2008년에는 시리아 아사드 지금 현 정권, 정권에서 대통령 군사 보좌관 겸 핵시설 보안 책임자 겸 장군인데 시리아 연안의 휴양지에서 자기 별장 앞에서 별장에 있는 바다에 있을 거 아닙니까? 바다에서 걸어가다가 보트를 타고 가던 배에서 총알이 발사돼가지고 사망했어요. 아, 와. 이게 영화인데 영화? 영화입니다, 영화. 슉 지나가면서 다다다소 가냐. 또 이거 보시면 1912년에는 이란의 핵개발 관련 과학자 4명이 연달아 암살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자, 문제 좀 비춰주십시오. 헤즈볼라를 만나고 온 임종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번 골고타 언덕 십자가형, 2번 물고문디 십자가형, 3번 심장에 다비드별 문신 뒤 십자가형, 4번 가족들까지 단체 십자가형.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청와대 홈페이지하고 1577-7667로 여기로 이렇게 저기 이야기를. 아이, 나는 십자가형보다는 그 불교 만자형이 더 아플 것 같은데. 이렇게 몸이 그러면 네? 몸이 팔다리가 이거 그러니까. 너무 편하지 않아 이거? 이게 더 힘들 것 같은데. 1577-7667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에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아, 이거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이렇게? 야, 나 걱정돼요. 하여튼 지금 이건 내가 저번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거 건드리지 말라고. 아무튼간에 중동에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다 이 실크로드 따라서 지금 한국으로 다 들어오게 생겼어요. 당연하죠. 지금 어쨌든 간에 임종석이는 뭐 죽은 목숨인 거고, 그리고 임종석이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죽게 생겼어요. 딸린 그 밑에 그 뭐지 정치적 추종자 딸린 식구들까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 뭐 행정관 비서관 이 종북 주사파 행정관 비서관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까지도 박원순 시장이 정무수석 부시장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까지도 지금 위험하게 생겼다고. 그럼 자기 가족들까지도 위험하게 생겼고. 당연하죠. 모사드는 다 죽인다고 다 죽여.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쓸데없이 아니 송영무 국방장관이 한 달 전에 레바논 가가지고 동맹부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도닥도닥 끄 그 격려를 했다고요. 그런데 또 거기를 격려하러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격려하러 가면은 보통 통보를 하죠. 그죠. 자랑거리거든. 그 비밀리에 왜 갑니까? 그러니까 비밀리에 축하해주러 갔나? 어. 응? 비밀리에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왜 똥구멍 똥구멍 섹스 한번 보여주려고 갔나? 난 여자가 좋은데. 응? 근데 비밀리에 갔다는 건 안 되지 진짜. 범죄를 저지르려고 갔다는 거. 당연하지.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 직원도 아닌데 그 뭐 이제 비밀리에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통일부가 북한에 돈 대줬죠. 그 생수 그 반입 해가지고 북한에 돈 대줬고 개성공단 지금 재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휴민트가 하는 이야기가 그 뭐야 올림픽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공원 관광 재개를 요구할 거다. 그러면 그걸 이면 합의할 거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실현시키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 유엔 대북 제재는 흐지부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IOC에 그냥 신청서 내고 그냥 가면 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안 되죠. 절대 가면 되지 않죠. 자, 이래 되면 앞으로 지금 조만간에 반정부 시위 일어날 겁니다. 지금 저기 그 뭐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핵심적인 그거는 이 담뱃값을 갖다가 인상을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화가 확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해버리니까 국민들 지금 뚜껑이 열린 거 아닙니까? 예,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통째로 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통째로 지금 망하고 있죠. 망할 거예요. 2월 중순 내가 항상 보라 그러잖아요. 2월 중순 넘기기 어렵다.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권의 탄핵도 이제 조만간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다 또 테러까지 터지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경제 붕괴와 테러가 제일 지금 취약한 구조인데 예. 이건 지금 얘네들 불렀어요 지금. 예.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5년짜리 그 여러분이 그 주주고 대통령은 5년짜리 그냥 뭐 바지 사장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한미동맹 이게 세 개가 있어야지 가장 우리 국익이 많이 생기고 커지고 나의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이거를 벗어나는 대통령이 있다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가차없이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박근혜 찍었으니까 아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개판치고 해도 잘한다 그러면은 그거 문재인 그 지지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 문재인 지지자도 박근혜 그 지지자들 야 친박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계속 그래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기들도 지금 문재인 개판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인이 잘해요 하고 맨날 잘한다고 댓글 달고 있고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좌빨이라고 하는데 좌빨 우빨 할 것 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국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국익을. 국익을 봐야 되고 대통령이 이상한 정치인은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참모들 이상한 놈들이 많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정치인들의 말이나 행동에 현혹되지 말고 국익이 어떻게 되는지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요즘에 하나 정말 난 미치겠는 게 자꾸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자들이 자꾸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대통령 그 뭐 살려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중시 대회 데모 하니까. 네, 반중 대회 시위 하시고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하려고 하다가 자빨들한테 역공당에 끌려 내려왔다.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 그게 사실하고 전혀 달라요. 그 통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세종시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몇십조로 지금 날려 먹습니까? 예. 그거 아니니까 제발 환상에서 깨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지 국익이 가장 커지는가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살리고 싶으면은 반중 집회를 하십시오. 반중 집회하면 살 수 있는데 지금 그거를 안 하면서 계속 나한테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살려달라고. 지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반중 집회해야 된다. 예. 네.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네. 근데 그 총석이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아, 괜찮다. 우리 상조해서 하니까. 예. 네. 그리고 그 뭐 그 원전 뭐 그 저기 또 뭐 조사하고 뭐 뭐 그러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 그 야 원전 그 리베이트 그 저기 다 중간에 에이전트가 CIA가 에이전트 했는데 무슨 CIA. 그럼 뭐 자꾸 이명 계약서 찾겠다고 하는데 이명 계약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이명 계약서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 외국의 정권이죠. 예.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외국의 정권이 그
그 국가들 간의 정권 다툼 때문에 그 이명 계약서를 아랍에미리트 정권은 상처 안 나게 그 전 정권의 비리만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화를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미쳤어요, 아랍에미리트가. 그거를 까게 된다는 거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랑 맺은 이명 계약도 깔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나라는 방방 뛰죠. 그죠. 너 이런 식으로 사업하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 망한다고. 망하는 거예요. 한국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를 가만히 안 냅둔 자 만약에 그걸 공개한다 그러면. 그죠. 아랍에미리트 공개 안 해요. 뭘 개념 없는 소리라고 그래. 그래, 이 사업도 안 해보는 이 좌파들이 맨날 정부 세금 갖고 먹는 주제에 그런 식의 어떤 그 선동식 그런 만화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뿌려가지고 자꾸 그렇게 시선 돌리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짓 하는 것 자체가 걔네들이 더욱더 의심스러운 거다. 왜? 왜 그렇게 대북송금한 문제가 가리고 싶은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건 대북송금을 했냐 안 했냐를 집중해야지 그런 거에 절대 우리가 시선 돌려서 안 된다고. 자, 아무튼간에 지금 이 대북 송금 게이트를 갖다가 이거를 파십시오. 이거 파시고 이거 파면 문재인 실각이에요. 네, 바로 탄핵이에요. 실각이죠. 실각이고 그리고 반중 집회를 하시면은 미국의 CNN이나 뭐 미국의 폭스나 이런 데서 취재해 주려고 다 대기하고 있는데 반중 집회 한국의 그 정치인들 한 놈도 반중 집회 안 해. 다 돈 받아 처먹었네, 새끼들. 아유, 좀 하세요. 필요하면 제가 저기 외신들은 제가 끌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모으세요, 사람만. 광화문에 한 적어도 만 명은 차야지 꽉 차지 않나? 만 명이 광화문 어떻게 찹니까? 저 광화문 입구서부터 쫙 끝에까지 만 명 안 되나? 어우, 그 넘쳐요? 공간이 좁아가 만 명 들어가. 그건 넘쳐도 되니까 모자란 게 문제지 넘치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채우려니까 채우면은. 외신 기자 끌고 오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끌고 오세요, 제가. 예. 네, 걱정하지 말라니까. 자,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뭐 반중 시위 하면은 다 스타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지금 인원 동원력이 좋은 데가 대한애국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자유한국당이 못하면 대한애국당의 종원진. 그 CNN 같은데 얼굴 탁 찍히면은 차기 대통령 후보 이렇게 딱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려니까. 반중 정치인 해가지고 자금도 확 밀어줄 거고 할 거. 그리고 트럼프 왔을 때도 그 대통령 살려달라고 한미동맹 강화 해야 된다. 그렇게 피켓 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원하는 한미동맹 강화는 반중이에요. 그죠. 예. 반중이고, 그 핵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저기,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단체도 어쨌든 현실은 쪼개져 있잖아요. 예. 쪼개져서 각자 자기 뭐 슬로건을 걷는데, 다 좋아. 예. 그거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일단 대주제로 반중데모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참여해가지고 자기들 단체들의 소주지도 같이 광고하니까요. 그죠, 예. 예를 들어 이번 촛불 집회 때 촛불 집회만 한 거 아니죠? 그죠. 그 안에는 소주제로 이석기 석방, 예, 그죠. 뭐 그다음 뭐 다른 뭐 세월호 문제 이런 거 막 다 꼈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려니까 예. 대주제는 반중으로 가려니까요. 예. 예. 그리고 미국도 지금 태극기 집회 한국에 이 보수에 대해 가지고 이 좀 짜증을 많이 내는 게. 좀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그 하룻밤 자고 그 돈 못 받은 그 뭐래 돈 못 받은 화대 못 받은 못 받아가지고 계속 따라오는 것처럼 무조건 미국한테 다 해줘 안 다 해줘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숙미주의자가 아닙니다. 왜냐 미국은 우리랑 동맹국이지 우리는 미국의 조공국이 아니에요. 그 좌파적인 사고 방식까지 걔들은 중국의 조공국이라 생각하자 나는 미국을 우리의 동맹국이라 본다고. 그건 동맹국답게 행동하려니까. 그죠. 왜 이렇게 거지같이 굴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진짜 그저 하룻밤 자고 돈 못 받아가지고 쫓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저 싸구려처럼 굴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 얼마나 천박하게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태극기 집회 천박하다고 정말 그 동맹으로서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뭐 하는 거냐고 그 돈만 쓰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 들리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더 이상 그 저 이야기 안 하게 좀 잘 하십시오. 하시기 바라고 그러고.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그 자꾸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100% 완벽하다 자꾸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난 그런 분들 보면 자꾸 종교 집단 같아서 난 이제 겁나요. 예. 뭐 종교 집단 많이 껴 있죠. 예. 그 사이비 종교 집단도 상당히 많이 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엄청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 자꾸 밖에 나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100% 잘했습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 하면 할수록 일반 국민들이 더 멀어져 버립니다. 멀어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잘못한 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농담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인 거는 광화문에서 항상 촛불 집회를 했고 광화문 앞에는 미국 대사관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 촛불 집회 안에도 얼굴 다 CCTV에 찍혔는데, 예. 어? 그런 애들이 이제 미국 유학 가기도 힘들어지고, 그 해외 출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쵸? 예. 그 괜히, 뭐, 그렇다고 해서 난 젊은 애들이 빨갱이라 생각하잖아요. 예. 그냥 재미있어서 나온 거고, 생각 없이. 예. 뭐, 그냥 했던 거기 때문에, 괜히 그런 것 때문에 평생 인생 조지는 건 억울하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그 태극기 반중 집회할 때도 나오세요. 예. 나와서 얼굴을 찍으면 되잖아. 이런 걸로 이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몰랐다. 아니, 저는 몰랐은 산만해. 왜냐, 지금 저희 이 유튜브 카페에도 그 원래 문바였다가 우리 쪽으로 전향한 사람 되게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기 촛불 집회 나갔었다고. 그 이번 기회에 참가해가지고, 예. 예, 다시 반중 집회 함으로써 그죠. 오해를 서로 풀어버리자고요. 그리고 개인의 인생도 좀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예. 하고. 그죠? 예. 예. 그리고 쓸데없이 촛불 집회한테 나가지 마시고 왜 예. 여러분 인생 조진다고요 왜 예. 어차피 주도 세력 같은 애들 임종석이 이런 애들만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지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꼬임새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뭐 어쨌든 간에 반중 집회 꼭 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국익을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배워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옛날에 미국을 어떻게 등쳐먹었는지를 잘 배워가지고 지금도 다시 뺏겨 먹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지 무조건 뭐 국부니까는 뭐 그래서 배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네. 이야기 우리가 필요하니까 배우는 건데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지금 뭐 이쪽 우리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100% 잘했고 순수한데 그런 이야기만 자꾸 하시니까는 국민들한테 공감을 못 받는 거죠, 지금. 그거는 정치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예. 정치학적 용어라는 거는 바로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대합니다. 지금 예. 트럼프는 장사꾼 출신이에요. 그죠.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를 얘기하니까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를 얘기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게 제일 예. 중요해요. 근데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첫 단추는 반중대모입니다. 예. 그래야, 아, 한국이랑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고 그 다음서부터 어떠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이 어떻게 서로 간의 국익을 챙기고 예. 어떻게 협조를 하는 게 서로 간의 윈윈이 되는가를 대화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죠.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금 뭐 자기 뭐 자꾸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이제 황교안 자꾸 그 전 총리를 이야기하신 분들 계시는데 지금은 북한이라는 엄청난 저 부동산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법조인 출신이 돼버리면은 저거를 갖다 뚫고 나가가지고 우리가 미국한테 딜도 하고 제안하고 뭐 뒤에서 쇼부도 치고 뭐 밑에서 공작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법조인 출신들은 그런 걸 못한다고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우리 이익을 많이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 그 이렇게 비즈니스 했던 난 솔직히 나는 옛날에 그 MB가 한번 됐으면 난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아 저는 반대예요. 전 못해 안 돼. 그래요? 예, 안 돼. 그건 안 돼. 왜냐면은 예.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돼. 아 그죠. 아니 근데 예.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업적 예. 마인드 가진 사람이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강남에 부동산 개발하시는 그 사모님들 예. 예.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분들이 그쵸? 하면은 사업적 마인드 가진 대통령이 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저 종북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아우 요즘 알바케 하는 놈들 있는데 아니, 그 쉬워요. 그건 되게 쉽다니까.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러면 알아서 처리해 줄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건 다 쉬우니까 다 돼요. 그러니까 그 상위 한두 사람만 피를 묻히면 됩니다. 다 해결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저 북한이라는 저 엄청난 저 부동산 개발해야 되고 지금 또 만주까지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투철한 분이 저 후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운동권도 안 되고 법조인도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예. 자 박사님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네. 이거를 표지를 복사하다 보니까 네. 예루살렘 수도 선포 나왔는데 이거랑 사실 상관없는 제목입니다. 아, 낚였네. 낚였죠. 예. 이게 아니라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우리나라의 그 방위 산업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예. 대한 겁니다. 사실 어제도 발표했던 내용인데 예. 요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걸 못 만들었어요. 어제 완전 뭐 박수 받고 뭐 난리났죠. 아 기립박수를 받았죠. 예. 예. 그 자기 회사 와서 다 강연 좀 해주라고. 예. 예. 아 이건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경유착이 필요한 시대예요. 예. 제가 요새 얘기한 정경유착은 바로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한데 왜 외교관하고 기업인이 함께 팀워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안 하는 게 병신이죠. 왜? 딴 나라 다 하는데. 그죠. 특히 선진국일수록. 그죠. 우리도 해야죠. 예. 네, 그런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죠. 아. 네. 자, 이제 그래서 신음소리를 항상 저는 듣고 가야 돼요. 아!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제목은 국제관계와 아시아 지역의 방산협력 발전 방향. 아, 딱딱해 하는 이름. 아, 박사님, 이제, 아니, 이제. 딱딱한 이름. 이제 방산까지 이제 이게 섭렵을 하셨습니까? 건드려야죠. 왜? 그, 우리는 그 남을 욕하는 것보다도, 물론 욕해요. 욕을 해야 시원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욕을 하지만 반드시 욕 다음에는 해결 방안도 얘기해 줍니다. 왜? 야, 이 병신하고 욕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해결 방안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뭐, 카이 들 쓰시고 뭐 이런 병신같이 하지 말고, 내가 방법을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이대로만 하면은 너희들은 지지율도 올라가고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를 실업자로 만드는 등신 같은지 안 한다예요. 그죠. 물론 걔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어차피 못 바꾼다는 건 다 알지만 나는 답을 보여주겠다예요. 네, 답은 보여주는데 너희들은 못 한다예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도 빨리 정신 차리고 좀 하라는 거예요. 예. 자, 레이건이 했던 그 아름다운 연설들 있죠. 이 영화 배우 생긴 거 잘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했는데 막상 냉전 붕괴되고 나니까 전쟁은 더 일어났습니다. 매년 전쟁이 있어요. 매년. 그랬는데 이 매년 전쟁이 일어난 지역을 쫙 분포도로 보면은 이거 예전 슬라이드인데 제가 말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게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 분쟁 지역이 매년 발생했는데 이 분쟁 지역을 쭉 보면은 패턴이 바로 동유럽하고 근동지방에 중근동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냉전이 끝나서 뭐 평화가 와야 되는데 오히려 분쟁은 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을까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예. 이건 기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왕권은 아들에게도 물려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왕권은 아들에게도. 원래 왕권은 아들에게 가게 돼 있지만은 그 얘기는 뭐냐면 권력이란 건요 절대 양분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미국이 드디어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소련을 붕괴시켜서 경제적으로 소련을 해체시켰는데 이 절호의 기회를 미국이 놓친다면 그건 바보죠. 예. 물론 그 레이건이 멋있게 연설도 하고 고르바초프의 그 대머리도 만져주면서 쓰다듬으면서 우리는 평화롭게 살자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그때 얘기고 정치로 들어가면은 아니죠. 그래서 바로 미국은 그 소련이 영향권에 뒀던 동유럽 그다음 중동 지역의 그 위성 국가들을 하나하나 접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유럽하고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내란, 혁명 등등의 많은 일들이 발생했죠. 예. 그랬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제가 비공개에서 세부 항의를 했을 거예요. 예. 여기 이러한 그 구소련권의 공산국가들을 민주화시킨 데 크게 공헌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일본의 음덕으로. 그게 자발적인지 타발적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본의 음덕으로 세계 인류는 보다 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아. 이런 안타깝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거 있었죠. 자, 그죠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앞으로는 동아시아와 중동이 아니라 바로 인도태평양에서 분쟁이 확증할 겁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얘기했던 이야기고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들었던 이야기죠. 예.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예. 그 인도 태평양 방어선. 예. 그 인도 태평양 방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국제적인 분쟁이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바로 중국의 남아 정책과 충돌하는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에 그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즈 잡지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중국은 드디어 미국과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경쟁자가 된 겁니다. 따라서 중국 영토 주변에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큰일 났네요, 이제. 한반도도 이제는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 AI가 그래서 전라도에서 지금 급증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움직이니까. 아~ 그 AI가 어떤 AI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이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것들이 바로 항상 모든 것은 관점의 차이예요. 제가 방산업체 가서 강의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제가 방산업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국제 분쟁이 일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무기 적게 만드시고 평화를 지킵시다. 이런 빨갱이 같은 말은 저는 못합니다. 좌파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평화. 예. 예. 저는 그런 식의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빨리 저들을 제거하고 네. 시체 등판에서 고스톱이나 칩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내가 평화라 그랬잖아요. 네, 네. 어디서 개겨요 이거거든요. 네. 그치, 어디서 그치. 대가리를 딤으로 이거예요. 네. 그럼 방사업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무기를 만들어야지. 네. 난 이런 사고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뭐 한반도에다가 상륙 훈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럼 우리 빨리 국방비 증액하고 무기 많이 만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국방비를 증액하게 되면 국민의 복지라던가 예. 교육비 이런 데 투자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겨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적은 비용을 국내에서만 이렇게 끌어쓰고 예. 많은 비용을 바깥에서 충당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적인 생각이에요. 예. 방위산 업체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럼 방위산업체도 좋고 우리도 국가안보가 더 안정해서 좋은 거예요. 누이 좋고 매우 좋고. 그러려면 오히려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인도하고 빨리 동맹 맺고 해야 되는데 지금 5조 4천억짜리 그거 박근혜 정부 때 따놓은 것도 지금 날려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등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신 얘기하면 혼나야 돼 진짜. 뺨때기를 막 비싸대게 때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짓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국제적인 분쟁 지역을 잘 보면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계획이라든가 중국의 일대일로를 저지하는 것이라는 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 큰 그림.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러한 여러 일대일로 계획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선포 이런 것도 사실 중국의 일대일로는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리고 임종석의 그 레바논 방문도 1대1로의 굉장히 잠깐만요. 방송 지금 방송 왜? 왜 그래요? 처음부터? 뭐요? 뭐가 나가? 아. 자 그러면 라디오만 들으세요. 예. 아니 이렇게 제가 화면 나와야지 좀 기다려보죠. 잠깐. 아 그래? 네 제가 기다려봐요. 박사님 재밌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 그런 것 같은데? 아 왜냐면은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잠깐 이거 화면 어디 있어? 예. 내가 요즘 저기 그 저희 팬들한테서 보는 그 정보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즘 저희 그 ISISTG를 들어가면 유해 웹사이트니까 뭐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경고 같은 경고 문구 같은데요. 너 왜? 몰라요 나도. 나도 그 보기만 했지 나는 못 봤으니까 그거를. 예. 어, 여기 여자 사진만 잔뜩 나오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미지가 깎이는데 어디였어? 괜찮아요 지금 방송 안 나와 지금 목소리 나갈 거 아니야 지금 어, 목소리만 나가지 아 이런 제기라 잠깐 그거 화면 사진이 내가 있는데 어디 있냐 이게 찾아봐야지 지금 화면 복구하는 중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박사님 화면 복구하고 있으니까 간만에 노래 불러주십시오 안 돼 전 노래 부르는 거 제일 싫어해요 노래나 그 성기자 노래 부르세요 전 노래 안 불러 진짜 노래 부를 건 아니겠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땅 속에 묻힌 밤 아 정말 이 땅 속에 조만간 묻힐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더티 플레이 하면 안 되지 아, 네. 좀 우리 정정당당히 한번 싸워 봐야지 진짜 왜 아니 왜 방송을 내가 볼 때 해킹 들어온 것 같은데 어허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정정당당하게 실력 대결 해야지 이거 게임을 더티하게 나가면 안 된다니까. 누구는 더티한 줄 몰라, 더티하게 한번 몰라서 일어나? 아니,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응? 우리 방송 중간에 지금 차단시킨 것 같은데, 보니까.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재미없는데, 자꾸. 우리가 모사드 이야기하고, 종속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화들짝 놀랐나 보네. 아이, 놀라지 않으면 우리가 잘해줄 수 있는데. 왜 그래? 우리 잘해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아유 우리가 뭐 다 알려준 거지 뭐. 우리는 방법을 다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해주잖아. 왜 자꾸 그래? 그러면 죽는다고 알려주고 뭐 안 죽게 하려고 살려주려고 우리는 자꾸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왜? 충언이죠, 충언. 그죠. 어? 이 촛불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정부면은 우리의 충언을 들어야지.
그 추원에 비록 욕이 섞여 있을지라도. 아니, 욕 들어도 응? 좋다면 대통령실 한 번에. 아, 맞아, 맞아, 맞아. 욕 들어도 된댔죠? 그건 욕 먹어야지, 씨. 응? 왜냐면 실적한 거 갖고 욕하는 거 아니야. 난 잘한 거 갖고 욕하지 않잖아요. 그래. 뭐 다른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것도 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개랑 산보안 이야기라던가 아. 이런 것들 잘한 것도 욕하지만은 저는 그런 거 욕 안 해요. 예. 왜? 나는 국정만 국책만 갖고 얘기한다니까. 국책. 예. 나머지 뭐 말치고 추가 말고 난 상관없어. 그건 예. 너희들의 몫이다. 하지만 나는 정책을 등신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자고 없다. 왜?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등신짓 하냐. 어, 희한하세. 그 헤즈볼라하고 종석이하고 만난 거 그 이야기 하자마자 이거 뭐 바로 딱 중간에 끊겨버려 방송이. 이거 헤즈볼라 애들이 해킹한 거 아니야 이거? 응? 근데 아니, 진짜 목소리 나오는 거야? 목소리 나오는데요. 어. 그래? 어. 방구 한번 크게 꺼볼까? 박사님 저기 뭐 얼굴도 안 나오니까 이제 익명인데 얼굴 안 나오니까 누가 말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구 껴서 누군지 모르잖아. 어? 아니 그거 말고 조금 더 진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기 뭔 놈의 예, 얘기? 비공식 루트로 들은 진한 이야기를 좀. 어. 뭔 놈의 진한 이야기? 어. 아니 그 얼마 갖다 줬대요? 뭐? 저기 그 대북 송금. 아니 난 몰라요. 몰라요. 아 그런 거는 모르지. 아니 직접 조사하려니까 네. 왜 우리 같은 이런 가난한 영세 이러한 어? 이런 데다가 하면 아니 지금 뭐 우리나라 저기 조중동도 있고 많잖아. 걔들은 그 돈이랑 인력 뒀다 뭐해? 응? 아니 그 우리 조만간에 고소 들어오겠네 이제. 왜요? 아니 유사운도 뭐 이야기 한마디 했다 고소한 거 아닙니까? 네. 아 우리는 고소가 아니 신문에 나온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합리적으로 어? 야 너 큰일 났어 하고 종.